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휴일 제가 어디 외출을 해야 되는데 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로 나오니까 또 물고픈 아이들도 있고 또 삽목둥이들 살짝이 물 좀 주려고 또 시간이 또 흘러가네요. 제가 물 좀 주려고 하다가 또 제가 물 줄 시기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아이 한번 모실래요? 이 아이 러더부츠 아르메니아라는 아이예요. 지금 잎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얘는 땅에 심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번식도 잘하고 물거품도 덜하고 그런데 이런 화분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물마름이 빨라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땅에 심으면 최고고요.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이런 화분에다 심을 때 조금 넓은 분에 심어서 햇빛 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잎들이 아래쪽으로 쭉쭉 쳐져 있죠. 물이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꽃들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 뒤에 잎들이 한번 다시 옆으로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꽃들마저도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물이 부족하다고. 물 먹고 싶어. 엄마 물 먹고 싶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저면관수로 푹 물을 주면 좋겠죠. 이렇게 물 줄 시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화초들 보면 그런 물 먹고 싶구나 하는 그런 그 얘들이 표현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집이 남향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경계 창 경계선 정도까지밖에 햇살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살짝이 비쳐 들어오는 이런 조각 햇살도 거의 간접빛이죠. 너무 귀하답니다. 겨울에는 대신 햇살이 참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국꽃이 제대로 지금 맺고 있는데 제대로 피어주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임파천스 이 아이도 어제 저녁에 베란다로 나오니까 고개를 잎이 쭉 쳐졌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물이 먹고 싶으면 지금 저면관수로 푹 담궈줬더니 이렇게 잎이 위로 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꽃들 식물들 물 먹고 싶을 때 표현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다 보인답니다. 어버이날이나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카네이션 종류, 페랭이 종류, 요즘 페랭이 종류를 또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페랭이나 카네이션 종류는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이 가능해요. 제가 작년에도 동생네 정원에다가, 얘도 정원에 가야 될 아이죠. 햇빛을 많이 보면 또 그만큼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지금 꽃이 너무 여리여리하죠. 최대한 햇빛을 보여주려고 지금 창틀 위로 올려놨는데 애들도 땅에 심어두면 월동하고 지금 엄청 예쁘게 작년에 심었던 아이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이런 아이들 버리지 마시고 한번 조금 넉넉한 분에 심어서 햇볕을 잘 보여주면 충분히 그 다음에도 예쁜 꽃 볼 수 있답니다. 오늘 햇살 참 좋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날씨가 그냥 우중충하고 비도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오늘 햇빛이 쨍하네요. 모처럼 애들 햇살 샤워 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요런 모습 보고 놀면 좋겠는데 또 나가야 될 일이 있네요. 요 아래쪽에서 햇살 못 보고 있던 원종 복랑입니다. 복랑금이요. 원종 복랑금이랍니다. 아, 오랜만에 여기 방인금 얼굴도 보네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 그
러블리 로즈 합식했던 아이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여러분 나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산책도 좀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